민생경제연구소나 안진걸TV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 다니다 보니까 못 올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오늘 또 대전까지 갔지만 촛불집회를 너무 좋아해서 방금 대전에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과 도로 조작을 이야기하지만 장모 조작의 주범이 김건희라는 것을 많이 놓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투기 사건 관계자가 장모 조작은 김건희 일당이 주도적으로 실행했고 자신에게 부동산 투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접대비를 1,500만 원이나 보낸 것도 김건희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가 조작, 장부 조작, 도로 조작도 모자라서 대놓고 범죄와 비리의 원상인 코바나 콘텐츠에서 명품 대물을 수수하고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로비를 받고 금융위원 인사를 개입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범죄자입니까? 금융위원회 인사를 개입했다는 최재원 목사의 증언, 실제로 그걸 들은 것은 2022년 6월달의 일인데요. 여러분, 2022년 9월달에 실제 인수위 출신의 윤핵관 인사가 금융위원으로 선출된 걸로 봤을 때 저는 김건희 일당이 인사에 실제로 개입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을 것은 정치검찰밖에 없으니까 이런 언론 보도를 막아야 하니까 한동훈을 앞세워서 입만 열면 야당과 진보 세력을 음해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제 김웅이를 또 앞세워서 언론을 장악하고 고속도로 조작, 장부 조작, 명품 뇌물 수수 및 인사 개입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만 어찌 우리 국민들의 눈가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뜻 있는 언론인들이 저항하고 싸우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 세자매가 잘한다고 합니다. 뉴스 공장, 뉴스타파, 뉴스버스 다들 아시죠? 이분들이 계속 고발당하고 압수수색당하고 굉장히 고통과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김웅이를 내세워서 더 본격적으로 뜻 있는 언론인들을 탄압하려고 하는데 우리 촛불 시민들이 반드시 지켜주실 거죠? 믿을 것은 우리 촛불 시민들, 민주 시민들밖에 없습니다. 투쟁이 길어지다 보면 조금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이제 곧 총선 전후에서 또는 총선 전에 이 정권의 주가 조작, 장부 조작, 고속도로 조작, 명품 뇌물 수수, 인사 개입까지 이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들어가면서 탄핵의 날이, 퇴진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촛불 행동과 촛불 시민들의 끈덕진 투쟁으로 그리고 그들의 응원을 받은 뜻 있는 시민단체, 언론인들의 집요한 추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치지 맙시다. 한 번, 두 번 일 때문에 못 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너그러이 봐주시고 그렇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또 모입시다. 여러분, 주가 조작, 도로 조작도 모자라 장부 조작, 명품 뇌물 수수, 인사 개입까지 윤석열 김건희를 당장 탄핵하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촛불 행동과 촛불 시민들 묻고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걸, 안진걸. 네, 늘 우리 편이라 정말 다행인 안진걸 소장님 발언까지.